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분열입니다. 백부작 특집 대상금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선경합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죠. 어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체 준비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론 대장금에서는 간단한 음식은 아니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이렇게 지금 민어를 살짝 소금 뿌려서 살짝 절였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지단 부쳤고요. 그 다음에 계절의 야채 준비하시면 돼요. 좀 오이하고 지금 풋고추하고 또 지금 버섯. 지금 그 느타리 버섯을 조금 불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 홍고추 준비했는데요. 자, 쉽게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전분가루에 한번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묻혀서, 물론 약간 밑소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죠. 그래서 생선도 그렇고 야채도 밑간은 소금으로 살짝 해주시고, 다음에 포인트는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혀서 바로 여기에다가 디핑을 하시면 다 가루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촉촉하게 자기들끼리 잘 어우러지게끔 가루가 촉촉하게 묻어서, 그렇죠? 옷을 입게끔 하는 거죠. 자, 옷을 입게끔 하시고 이렇게 버섯에도 주무시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수분에서 이제 반죽이 돼서 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홍고추도. 근데 뭐 다 안 묻어도 돼요. 그죠? 한 면만 살짝 묻어도 고기에 이제 초고추장 이따 만들어서 같이 곁들이면 아주 맛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쪽에 끓는 물에 지금 소금 넣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소금물에 살짝 데치시는데, 먼저 생선이 이렇게 벌써 물기가 돌기 시작하셨을 적에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포인트는 젓지 말고 살짝 넣어서 여기서 잘 이렇게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젓으면 아무래도 입은 옷이 다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게 익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윤기가 나게 잘 익었을 적에 이렇게 한번 건지셔갖고, 자, 냉수에 얼음물에 쫙 담궈주세요. 그래서 쿨다운하는 동안에 이제 얼음물에 담그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준비한 야채하고 버섯들 있잖아요. 촉촉하게 한번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이제 어체에 지금 곁들일 초고추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초고추장이 맛있어야 되죠. 어체는.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이제 넣으시고, 식초, 고추장, 물엿을 다 1:1 비율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오늘 사과식초하고요. 또 메가물엿. 그러니까 설탕을 굳이 많이 안 쓰셔도 메가물엿으로 하시면 소스처럼 윤기도 나고 맛있죠.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죠. 마늘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새콤한 맛이 입가에 싹 도네요. 이렇게 해서 잘 풀어지게 해서 저어주세요. 자, 이 정도로 묽게 누그름하게 하시고, 레몬즙을 한 개 정도 꾹 짜서 넣어서 아주 상큼하게 해주세요. 레몬 향이 또 맛있으니까 좀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이렇게 레몬 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컵에
초고추장을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실 적에도 깔끔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작 특집 내장금 시리즈 오늘은 어체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 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곁들여서